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피치입니다. 네, 오늘은요. 한번 프리파라 게임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네,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아니, 이거 그 화면이 안 맞아서요. 여기 안에 보이는 오케이 밑에 없어질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여기 시작 버튼에 들어가셔서 모든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는 파워포인트에 들어간 다음에 전 2015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취소하고 그냥 비난을 해서 이거 잘라내주고요. 이거 잘라내게 해주고 이것도 잘라내게 해주고 그냥 비나면을 한 10개 정도 만들어줍니다. 10개 정도 만들어줄게요. 그럼 편해요. 일로 가서 삽입 그림에 들어가서 저는 미리 다 준비해놨고요. 게임 시작. 전 이거 움짤이고요. 이렇게 볼 때는 그냥 사진처럼 보이겠지만 이따가 F5를 누르면 움짤이 된답니다. 난 뭐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네, 움직이네요. 자, 이제 여기다가 글씨를 삽입해 줄 건데 저는 일단 도형을 넣을 거예요. 그래야 텍스트에 전 사진을 넣을 게 있기 때문에 전 여기다가 홈에서 도형 채우기 없음 그리고 이 안에 텍스트를 넣어줍니다. 여기다가 한번 텍스트를 넣어줄 거예요.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겠죠? 자, 여기로 가서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를 한 다음에 자, 이제 그러면 전 이걸 40정도로 바꿔주고 호랑이 고양이 채를 전 사용할 거고요. 그냥 대충 사서 가로가 맞는지 확인해주신 다음에 가서 프리파라 게임 스타트 붙여주신 다음에 아, 이 빨간 줄 어차피 또 없어지니까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전 이거 한 40 말고 48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나 그리고 네 도형 윤곽선 없애줍시다. 네, 시끄러운 거 죄송하고 무슨 색으로 해볼까요? 그냥 여기다가 뭐 그림을 채워 넣어볼까요? 근데 전 이거 으아 어지러워 안해. 그냥 이렇게 해주고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날아오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삽입. 네,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자, 여기 삽입에 들어가서 또 도형 해줄 건데 이번엔 화살표 삽입을 해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대충 화살표 모양 잡아주신 다음에 좀 크기를 좀만 줄일게요. 이렇게 한 다음 전 여기 안에다가 그림을 넣어줄 건데 어떤 그림을 넣었을지 궁금한가요? 설마? 이거 넣어줄게요. 그리고 윤곽선 없음으로 해주시고 아까처럼 삽입에 들어가셔서 그냥 텍스트 상자 가로 다음에 그냥 여기다가 돈을 넣어줘.
그런 다음에 하얀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비염이 있어서 제가 네, 그냥 잘든 다음에 전 한번 이거 색깔 바꿔주도록 하죠. 그리고 돈을 그려 넣어줍니다. 1,000원. 검은색으로 해주고 이 정도면 되겠고 조형 채우기는 그냥 이걸로 해주죠. 대충 다른 채우기 색에서 주폐색 같아 보이는 색을 골라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삽입 아니고 애니메이션에서 이건 닦아내기로 또 닦아내기로 이거는 올라오기가 좋을까요? 올라오기가 좋겠군요. 이렇게 해주고 일단 그럼 처음에는 완성이고요. 좋아, 프리파이어 게임 스타트. 돈을 넣어줘. 1,000원이 올라오죠. 이제 그럼 다음 건데요. 이제 여기 다음에는 돈을 넣었으니까 화면이 날아야겠죠? 돈을 넣었으면 화면이 날아야 되니까 화면에 들어가서 그림, 저는 이 화면을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걸 해줍니다. 화면, 프린트캣, 스캔. 전 이거 1회 직접 제가 캡처했어요. 캡처. 아, 캡처 진짜 너무 힘들어요. 여기 그냥 프리티켓을 스캔해줘라고 쓸 건데요. 다르게 쓸 사람은 그렇게 해서도 돼요. 뭐야? 아우, 짜증나. 아이코 아 뭐야 세로로 되지 계속? 테스트 방향 가로 왜 이래? 잘라주고 그냥 여기 사대를 들어서 바로 아 됐다. 프리티켓을 스캔해줘. 마이 티켓을 스캔해줘.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들어가서 네 잠깐만 아 됐다. 자 여기서 나누기로 할게요. 저는 코디 체인지 스타트. 이렇게 하면 좋겠죠. 잠깐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여러가지 다른 이미지가 있죠. 이거는 제가 어떤 언니 걸
그냥 이렇게 크롭한 건데 건네서 허락도 다 맡았고요. 네, 그러면 저 이제 여기다가 그냥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캐릭터를 선택해줘 라는 걸 할 거예요. 여기 강아지가 있어요. 쟤 왜 저러지? 하얀색으로 하고 하얀 고양이 그냥 이렇게 하고 이거는 제 건 거의 다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죠. 닦아내기. 그리고 이제 여기는 진짜 여기가 완전 힘들어요. 여기 하는데 저 한 시간 걸림. 다른 의미가 아닐 때요, 물론. 일단 소라미 스마일을 먼저 넣어줄 생각이에요. 키워줍시다. 라라. 저는 뭐 아지미짱이나 후아리는 안 넣을 생각입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해봤죠, 미리. 제가 미리 해봤습니다. 아니 미래의 짱 라라 옆으로 가 있어. 여기 이제 드레싱 소라미 드레싱을 넣을 거예요. 소라미 드레싱 넣을 거예요. 여기 밑줄에는 나 그거 넣기가 완전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그쵸. 자, 이제 소피쌍을 넣어줄 거예요. 소피랑 미레이는 똑같은 코트를 입고 있어요. 세 명은 지금 고화질이네요. 두 명은. 근데 라라가 살짝 저화질이에요. 네, 목소리가 아까보다 살짝 이상해졌죠? 제가 지금 비염 때문에 목소리가 말이 안 됐어요. 이 시험장 때문에요. 우리 시험장이 요새 손을 뻗고 있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여기 빈칸이 너무 많아요. 아, 아까워 빈칸. 다른 이미지고요. 뀨또 한. 자, 이제 여기 레오나를 넣을 생각입니다. 저는 레오나. 근데 이게 만약 다른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럴 때는 다른 이미지가 아니라고 그럴 땐 그냥 여기 배경 제거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그냥 잘라주면 돼요. 어머나, 됐다. 조금씩 간격 살짝 있게 해줄게요. 이렇게 소라미 드레싱을 넣어주고요. 이제 좀 더 옆으로 가. 그리고 이제 밑에는 제가 아르마게돈을 넣어줄 건데 가르마게돈은 아직 못 했더라고요. 가루루가 아직 그게 없어갖고요. 전 파르파 광팬이랍니다. 그러면 아로마 미캉을 삽입해줘요. 한 번에 두 개를. 어머나. 다 없애는 편이 나을 뻔. 한 번에 두 개 삽입하면 안 된다는 것은 몰랐는데. 미캉 먼저. 우리 천샤 미캉. 얘네들은 좀
밑에다가 해줄게요. 왜냐면 얘네 여기에다가 나라, 미래이, 소피 그런 거 넣을 거기 때문에. 더 위로 가! 그리고 얘네들 이따 다 삽입하면은 나중에 이거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줄 거예요. 네,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줄 건데 일단 아로마 먼저 넣었죠? 아로마는 여기 사이에다가 적절하게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냥 활이랑 다 넣어보셔야겠어요. 활이랑 다 넣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호아리만 넣을게요. 호아리만. 왜냐면 그냥 해준 다음에 얘든 옆에다가 이름을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 넣었으니까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한 명씩 닦아내기. 얘도 닦아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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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내기. 이렇게 해주고 한번 미리 봐봅시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명. 위에 캐릭터는 너무 작다. 제 여기 라라, 미레이, 소피, 시온, 도로시, 레오마. 이렇게 한 번에 넣어주고 적절하게 위로 옮겨줍니다. 후아이가 좀만 더 밑으로 내려가렴. 됐다. 아, 여기 이거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한 번 하는 게 낫겠지. 이렇게 해주고요. 이 후아리나 그 자리로 다시 가는 게 다. 자, 그리고 우리 미캉은 좀 더 옆으로 옮겨주고요. 감사합니다. 미캉, 아로마, 아, 로마, 아, 뭐야! 아로마, 후아리. 어? 이 모든 걸 다? 그 다음에? 이렇게 대충 맞춰준 다음에 한 번 하면 편하긴 하지만 사고가 조금 많이 생긴다는 점. 네, 레오나는 남자죠. 이런 식으로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라는 다른 색으로 해서 핑크색, 미레이는 노란색, 소피는 보라색인데 연한 보라색, 시온은 진한 보라, 또로시는 파란색, 레오나는 좀 다른 색에 들어가서 좀 더 진한 핑크색,
이탕 아로마 후아리도 하나의 고양이로 가진 다음에 이렇게 맞춰주고 후아리 하나 더 끼워주고 우리 미캉은 회색 하얀색으로 하면 안 되니까 아로마는 연보라로 해줄까요? 아니야 조금 후아리는 초록색이 좋겠어 해준 다음에 이것도 이제 올려줍니다. 닦아내기를 한 번에 올려주고 이제 여기 다음은 노래를 삽입해 줄 거예요. 근데 여기 잠깐만요. 노래를 삽입해 줘야 되는데 이제 인터넷 우리 인터넷에서 저는 인터라 노래 모음이라고 치시면 나와요. 백채괴물이 있습니다. 전 여기서부터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르파라 각단까지만 근데 이것도 커요. 그러면 그래서 이 태양의 플레이어 샵을 없애야겠어요. 소피 위안을 하고 처음 초기에 나왔던 노래 삭제. 아우 진짜 이만큼 다 없애야 되냐 진짜? 더 바꿔 다 없어져 뭐 헐 더 바꿔 다 없어져 맞아요 제가 그걸 미리 만들었을 때도 그랬어요 전 이 로고를 삽입해 줄게요. 브리타라 브리타 스카와 룸고 그래서 여기서 진짜 너무 중요한 거 여기서 아니다 여기 7번에서 중요하구나 그냥 여기서 조형에서가 잠깐만요 24분 편집할 거야 나 이거 괜찮아 편집할 거니까 조형 구하시에서 어느 할까?
잠깐만요. 아, 이거 너무 크게 했다. 작게 하고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기 두 개를 한 다음에 크기를 확 줄입니다. 그리고 이걸 자르고 이걸 다시 복사해서 컨트롤 V 하나 더 한 다음에 이렇게 대충 두 개 정도 그리고 정 이 코디를 선택 시키겠습니까? 오타가 많이 났네. 진지하게 검은색. 강도. 그리고 이걸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닦아내기. 또 닦아내기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뭐 도형을 해줄게요. 도형, 도형. 동그라미 그림자를 표현할 거거든요. 컨트롤 CC VV 적당히 배치해줍니다. 처음에 대충 이렇게 앞뒤로 배치해주시고 세며 세모거리고 이제 아니다 그냥 이렇게 그림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저는 솔라미 스마일로 할게요.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라라랑 라라가 리더로 나가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야 잠깐만요. 우리 제 강아지 씨 좀 진정시켜야 될 것 같거든요. 보내주고 올게요. 네, 여러분 방 밖으로 보내고 왔어요. 그럼 저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마음에 드는 캐릭터 3명 파르르 짜 파르르랑 이거 로봇일 때 보카르돌인데 아직 프리티켓에서 태어났을 때 딱 그때인 거고요. 제일 마음에 드는 애들 3명을 그럼 조금만 줄여도 되겠다. 좀 커도 돼. 나라도 프리파라 변신하면 키 크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 전에 제가 이거 지금 순서가 바꿨거든요. 캐릭터 선택하고 이렇게 잡으려고 한 다음에
여기도 이제 코디를 맞춰줘야 돼요. 근데 제가 자른 이미지가 없어요. 드디어 자르는 걸 보여줄 때입니다. 애들이 별 코디 아무거나 예쁜 거 골라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그냥 삽입해서 사진 그리고 코드 이거 세트 그리고 삽입하고 사진에서 또 삽입해주고 일단 이거 배경 제거를 해야 돼요. 이거 유지해주고요. 영상과 뒤로 빠져있고 배경 제거. 이거 신발이 문제예요. 그래서 보관할 영역 표시에서 보관할 영역 표시. 다음에 살아납니다. 제거할 영역. 저기까지는 제거할 겁니다. 전에 선 있는 게 싫어요. 이렇게 등등등을 뭐 알아서 없애주시고 없애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없애주고요. 자 가자. 오케이. 잠깐 옆으로 가 있어. 자 이것도 그냥 이거는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는 부분이 안돼 있으면 옷이 안 예쁘거든요. 그냥 아 이거 선이 진짜 너무 싫어서 아 뭔가 귀찮은 느낌이 좀 들긴 하지만 워낙 이렇게 동공을 유지한 다음에 계속 코디를 맞춰줍니다. 뒤로 보내기 해준 다음에 크기를 팍 줄여줘요. 다음 크기를 팍 줄여줘요. 그리고 이걸 여기 일자가 되도록 돌려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자가 되도록 돌려줘요. 이 녀석이 여기 조금만 더 줄여야겠어요. 팍 줄여줍니다. 조금 위로 버전으로 해줘요. 그리고 여기 삽입 조형 이제 잠깐만요. 이걸 일단 캡처해 줍니다. 다시 하기 귀찮으니까.
아, 몰라. 그냥 안 해. 네. 알아서 사랑해 주시고, 슬라이드는 삭제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림을 넣을 거예요. 사진. 아, 여깄다. 이거 배경 제거 해주고. 이렇게 잘라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거 너 잠깐 비켜 있어. 이거를 이렇게 닦아내기 한 다음에 닦아내기 하는데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놔줍니다. 미리 뽑기 한번 볼게요. 또 잠깐 비켜. 그래서 미리 보죠. 0.25초는 돼야 되는구나. 0.1초는 아예 안 보이니까요. 미리 봅시다. 이제 다시 미리 봐봅시다. 좋아요. 그래서 자신을 선택한 캐릭터가 있다고 미끼라고 찾습니다. 애니멜에서 날아오기로 주고요. 여기서 아까 이걸 못 넣었는데, 아 몰라, 그냥 귀찮으니까 알아서 하죠. 자, 이제 여기다가 슬라이드한 여기가 진짜 너무 힘든 구간이에요. 너무 힘든 구간인데 여기서 복사만 한 6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도형을 2개 만들어줍니다.
동그란 걸로요. 하나는 크게, 하나는 작게. 동그라미 두 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대충 이 안에 들어갈 사이즈로. 네, 대충 이 안에 들어가네요. 그럼 이걸 색깔을 바꿔줍니다. 서식에서 저는 이 색깔이 제일 마음에 들고, 이거는 한번 이걸로 해볼게요. 이걸 좀 더 키워도 될 것 같으니까 난 좀 키우죠. 그럼 이걸 저는 그냥 무된장 복사해 붙여넣기 하고, 아무데나 헐레벌쩍 그냥 늘어놓으세요. 네, 붙지만 않게 늘어놓으시면 돼요. 너무 가까우면 이거 딜리트 해줄게요. 딜리트. 너무 가까우면 재미없으니까 저기 멀리멀리 해주고, 따닥따닥 붙지 않게 해줍니다. 식으로 해주고, 이거 슬라이드를 일단 복사하기 전에 애니메이션에서 사용사 지정. 그래서 일단 삽입에 들어서 동그란 걸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도형을 해주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 다음에 대충 이렇게. 그냥 이거 가운데에다가 그냥 이렇게 좀 해줘요.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그거 애니메이션에서 사용자 지정, 이런 경우에 사용자 지정을 해서 나 그냥 이렇게 막 선 긋고 클릭 딱딱 두 번. 그럼 이 선대로 얘가 움직인단 말이죠. 그런 시간은 2.25초. 네,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해도 돼요. 겨우 두 갠데 왜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 얘는 좀 그냥 가운데로 모이게 해주세요. 힘드니까. 이렇게나 하시고요. 벌써부터 힘들 것 같아. 웬만해서 하트를 제가 안 그리거든요. 근데 한번 그려봤어요. 오, 44분이 넘어갑니다. 괜찮아요? 전 어차피 편집을 할 줄 아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쫙쫙쫙쫙쫙쫙 이래서 편집할 줄 알면 좋다니까.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가 자체 부금을 틀어주시는 것 같아. 오, 딱 가운데로 들어갔다. 오, 신기해, 신기해. 이제 이따가 이거를 슬라이드 복사를 할 거예요. 또 가운데 비슷하게 들어갔네.
얼마 안 남았어요. 힘내세요. 힘내요. 대충 한 곳에 모이게. 대충. 괜찮아요. 한 번에 딱딱딱 안 모여도 되니까. 이것만 하면 두개 남았으니까. 요호! 이것만 하면 한개 남음. 웬만하면 이거 안을 안 벗어나는 게 좋지만, 방금 전에 이제 이거 하나 해버렸으니 어쩔 수도 없고, 잠깐 가출했다가 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슬라이드를 복제해서, 조금만,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되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 색깔을 바꿔줘요. 이번에 이게 파란색이고요. 간단하잖아요, 뭐 바꾸는 건. 정반대로 바꿔도 되고, 마지막 그냥 랜덤으로 가려고요. 마지막엔 랜덤으로. 이렇게 하늘색으로 바꿔서. 그런데 건 이런 아 짜증나. 바꾸고 있는 중. 라이트 복제 한번더한 다음에 이것만 바꾸면 됩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아까 이상한 소리 나서 지어지어 한 시간이 다 돼가요. 동영상이 왜 이럴까요? 너무 힘드네요. 이것도 아누라니까 캡처한 거 훔친 거예요. 아 몰랑 상관없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40번이에요. 자. 자, 이제 여기 가까세요. 이렇게 네 개를 대충 배치해주고 출처를 남겨줍니다. 다른 그림으로 이건 채우고요. 어디 갔지? 그런 다음에 여기다 그냥 여기가 하나 출처 좋아요. 자, 이제 이게 아, 이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한 번에 나타나게 해버려요. 히히히히히 요렐레 히히 다 없애, 다 없애. 슬라이드 잘라. 일단 다른 저장하고요. 제가 이미 프리파일 제가 미리 프리파라 게임을 만들어놨어요. 일단 저장 완료니까 사비파고 그림 넣어서 아까 그거 요렐레 히히 한거
잘 자, 이제 이걸 다 닫겠습니다. 버튼 탭 닫기. 네, 그럼 여러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